오케이, 안녕하세요. 용미입니다. 우선 오늘은 간단히 삼겹살 먹방 좀 하려고 제가 직접 구웠고요. 된장찌개랑 김치, 쌈장, 싸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제가 직접 구웠기 때문에 삼겹살 국내산을 좀 사용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익었다. 약간 삼겹살은 또 이렇게 썰어서 먹어주는 맛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원래 직접 구워서 먹는 모습 다 보여주면 좋은데 저희가 버너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직접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니 식사 안 하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 방송 보시면서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사하시면서 다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난 이 삼겹살이 뼈가 참 싫어. 아 진짜 이 뼈 이거 잘못 모르고 그냥 살인적으로 씹었다가 어금니 나간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요 드실 때 항상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이렇게 챙겨보시도록 빨리 밥 식사하시고요. 잘 됐다. 찌개가 너무 잘 됐네요. 잘 나오고 있나? 잘 구워졌다. 역시 돼지고기는 한돈이야. 돼지고기는 한돈이야. 아, 너 이번에 쌈을 싸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만 먹으니까 좀 죄송하긴 한데 저는 원래 고기만 싸지 않고 약간 밥도 싸서 이렇게 먹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맛있다. 와. 다음에는 제가 직접 고기 굽는 것까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고기 그거 모자르면 더 구워서 올게요. 이거. 확실히 쌈 싸먹으니까 맛이 틀리네. 맛이 틀려. 김치도 이렇게 좀 싸서 먹고. 원래 김치도 이렇게 구워서 먹으면 맛있는데. 아, 그것도 생각 못했네. 이렇게 먹는 것도 만족해야지. 소고기보다요. 부드럽거나 이 비계층에 있는 그런 부드러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맛에서는 돼지고기가 훨씬 더 맛있습니다. 제 생각에. 무지 못해요. 이 뼈인데 이 뼈는 씹으시면 안 돼요. 겉에만 씹고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겉에만 씹고 버려야 돼요. 이렇게. 아, 맛있다. 아, 오랜만에 삼겹살 먹으니까 맛있네. 맨날 먹으면 지었거든요, 여기. 아, 번갈아가면서 오늘 닭갈비 한번 먹고 그러든가 해야지. 아,
삼겹살과 이 된장찌개 조합도 진짜 좋아요. 진짜 맛있어요. 아, 카스. 죄송합니다. 웰치스는 청포도 맛이 제일 맛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냥 일반 그레이프 맛은 좀 뭔가 떨어져, 상쾌한 맛이. 고기 먹을 때는 무조건 청포도 맛. 아, 맛있다. 아. 하이. 아, 김치찌개 끓여 먹어도 맛있어요. 삼겹살, 이거, 아, 나 하나 먹을 때 코가 막히냐. 먹을 때, 대패 삼겹살도 맛있고, 우삼겹도 맛있어요. 냉동 삼겹살에는 이런 맛이 안 나온다니까? 냉동 삼겹살에는 약간 비린내가 나. 약간 네덜란드산은 좀 괜찮은데 독일산 같은 것만 먹어도 진짜 약간 비린내가 나. 그래서 막 구울 때도 막 이리저리 막 튀어버리고 냄새 진짜 안 좋아. 그래서 국내산만 먹어야 돼. 무조건 제 의견이 맞은 건 아닌데 제가 느꼈을 땐 그래요. 냉동 삼겹살 엄청 많이 먹어봤는데 진짜 국내산 삼겹살 먹는 게 나죠. 돈 좀 더 주고. 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원래 이게 고기랑 먹어도 맛있더라고. 김치랑. 국물 한 입 먹고. 아. 아, 진짜 가끔씩 고기 보이세요 이거? 고기? 아, 안 보이시겠다 잘. 제가 직접 구웠는데 돼지고기는 약한 불에 약간 중불에 오래 익히셔야 돼. 센 불에 막 갑자기 막 익히고 그러면은 안에 막 안에 뭐 잘 익을지 뭐 겉에 막 탑니다. 그래서 안 돼요. 팁이에요, 팁. 밥은 다 먹어야 됩니다. 남기시면 안 돼요. 삼겹살 이제 자를 때는 이렇게 얇은 식으로. 그래야 좀
너무 두꺼우면 먹기 좀 그러니까 얇게 먹어. 응. 쌈장 넣어. 사 먹지만 말고 사가지고 와. 그래서 구워 먹는 것도 진짜 맛있어, 진짜로. 아, 오인 요즘 약간 불이 붙었다. 그냥 한 세 개씩도 이렇게 세 개씩 해서 삼장 올리고 밥 올리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진짜 최고. 아, 2인분 같이 샀는데 마트에서 한 7,000원이면 사요. 싸게 샀는데 국내 사 한돈이야, 한돈. 약간 좀 너무 느끼함이 좀 있다 그러면 지나치게. 저 음료수를 많이 먹는 편이어가지고 뭐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약간 식전주로 뭐가 있어야 돼, 진짜. 아, 식전주로 하면 좀 그렇나? 하여튼 뭐 음료수가 있어야 돼. 너무 맛있어. 아, 뭔가 쌈장이 있으니까 계속 먹게 되네. 아, 아, 뼈에 뼈. 이러다 어음이 나간다니까 조심하셔야 돼. 아, 살코기다 하고 악 먹었는데 악 이렇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 잠깐만. 고기 맛이 좋네. 이거 어디 고기 있었어요? 예? 아, 예. 우리나라 고기랍니다. 제주도 흑돼지랑 별 맛 차이가 없던데? 꺼멍돼지랑 먹어봤는데 별 차이가 없어. 우리나라 돼지 다 맛있는 것 같아.
아, 배부른데? 아, 진짜 고기야. 많이 먹으면 배부르더라. 마지막 한 쌈 하겠습니다, 한 쌈. 아, 정확히, 상추에서 정확히 가져온 거 진짜. 신의 한 쌈. 두 개 짓고. 묻고 입속으로 가. 묻고 더블로 가. 나 뭐 보고 있냐면 제가 화면 보고 있는 거, 화면. 잘 나오고 있나? 뭔가 이 껌을 씹는 듯한 질겅질겅함. 되게 맛있어요. 부드럽고,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 비린내 안 나게 하려면은, 집에 그 소금, 약간 맛소금 조금, MSG 조금 이렇게 탁탁탁탁 하고, 그 후추 탁탁탁탁 이렇게 좀 뿌려줘가지고 간을 좀 맞추셔야 돼. 비린내 안 나게. 아, 사랑해요. 레치스. 오케이. 주변에 그런 친구도 있다? 뼈에, 나 방금 뼈 뱉었는데. 아, 나 뼈 있는 거 주지 말라고. 아, 주지 말라고. 왜 그러면? 아, 뼈 싫어한다. 야야야, 뼈 있는 부분이 제일 맛있는 거야. 응? 아, 죄송합니다. 뼈 있는 부분이 제일 맛있는 거야. 아, 야, 그럼 너 먹어. 너 한번 먹어봐. 야야야, 너 손 댔잖아. 너 먹어 빨리. 아, 이러면서 자기는 안 먹어요. 자기는 안 먹는데 뼈 있는 부분 맛있다고 하니까 굳이 꼭 있어. 응. 꼭 있어. 아, 진짜. 아, 결국엔 다 먹었네요. 아, 뭔가 저만 맛있게 먹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한데. 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아. 아, 근데 뭔가 고깃집에서 먹어야 좀 맛이 나긴 하는데, 이렇게 집에서 구워 먹어도 완전 괜찮은 맛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아, 맛있다. 꼭 이렇게 여기 고깃집이나 이제 식사하시고 고기 먹었을 때 입안에 약간 느낌을 위한 약간 기름기가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조건 탄산음료 드셔야 돼요. 뭐 이 나빠져 그런 걸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거 없어져. 너무 울렁울렁거리면 또 나중에 토 나온다니까. 항상 마무리는 소다, 소다 드링크.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삼겹살 먹방 맛있게 먹었습니다.